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오늘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혹시 주말 동안 기분 좋으시지 않으셨어요? 아, 저는 뭐 주말 항상 즐겁습니다. 네, 아니 뭐. 왜 우리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을 하면서도 마감을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되게 네. 흥이 나는 어깨가 들썩여지는 이런 네. 시장이었는데 이날 증시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뭐 한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요즘 아주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상 최고가를 바로 찍었습니다. 물론 이제 종가 기준으로 약간 밀려났지만 사상 최고가 흐름에 분명하겠고요. S&P 500도 정확히 보면 지금 한 5.9%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숨만 뻗으면 갈 수 있는 거리. 그리고 늘 말씀드렸던 나스닥에서도 핵심적인 것도 100개만 뽑아낸 게 나스닥 100이라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보여드렸지만 나스닥 100은 그냥 깔끔하게 사상 최고로 그냥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에서는 여전히 이제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 여하튼 분위기 자체는 즐거운 한 주였다라고 일단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래도 사람들이 이제 뭐 V자 반등 회복을 우리가 보고 있다, 볼 수 네. 있다라는 말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어쨌든 주식시장을 이렇게 보는 건 주식시장은 이제 현재 경제에 대한 현실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를 반영한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주식시장은 누가 뭐래도 뭐 좁게 보건 넓게 보건 상당 부분 V자 반등을 했기 때문에 경제도 이제 따라오기를 기대하는 거죠. 분명히 이제 아직 경제는 V자 반등한 적은 아니지만 그나마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주시장에 이제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지금 섹터로 보면 에너지 섹터가 제일 많이 올라갔지만 뭐 유가가 한 4%도 올라갔기 때문에 그랬고요. 모든 섹터가 지난 주말에 올랐습니다. 그림을 몇 가지 보여드리면 나스닥이 장중 사상 최고가, 뭐 사상 최고가 뭐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나스닥 100은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를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S&P 500은 연초지수 회복의 초읽기에 들어간 모습이죠. 한 5% 정도 모자랍니다. 결국 주간 단위로만 간단하게 확인드리면 S&P 500은 4.9%가 올라갔고요. 다우는 무려 6.8%가 올라갔습니다. 다우가 이렇게 올라간 것은 지난주 내내 올라가면서 지난주 하면 40% 이상 올라갔을 겁니다. 보잉이요. 보잉의 주가가 끌고 올라갔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나스닥은 3.4%가 올라갔는데요. 3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1월 달에요. 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나스닥이 6주 연속 상승한 적이 있는데요. 그다음에는 2주 연속이 고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3주 연속이 이렇게 반가울 수 없는 그런 한 주로 기록되겠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주간 상승률을 확인을 해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네. 상당히 많이 올라줘가지고. 그런데 이런 주가 급등의 기본은 역시 이번 주에는 뭐 고용 지표 호조였는데 뭐 적당히 좋은 게 아니라 깜짝 놀랄 만한 지표였다라는 평가들이 나왔죠. 네, 맞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지금 끝나고 나서는 또 워싱턴 포스트에서 얘기하면서 이게 실업률이 약간 풀려졌다. 뭐 그러고 고용 당국에서 인정했고 했지만 결국. 뭐 16%가 됐건 13%가 됐건 지난대로 어떻게 수정이 됐건 간에 중요한 것은 지금 20%에 육박할 거라고 했던 것들이 숫자 자체가 13.3%가 나왔고요. 이것이 사실은 16인데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생각보다 많이 내려간 거가 사실이겠고요. 지금 일자리 자체도 말이죠. 일자리도 지금 800만 명 정도가 일자리가 새로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찌됐건 250만 명이 늘어났거든요. 이거 자체는 그만큼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많이 회복됐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미국의 탄력적인 고용 때문이죠. 그러니까 해고가 됐다가 일시 해고됐다가 다시 문 열면서 다시 일자리 다시 복귀했으니까 그것이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돌아서는 건데 그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다라는 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너무 탄력적인 거 아니에요? 너무 거의 그냥 고무줄 놀이하듯이 튕겼다가 네. 줄었다가 뭐 이런 느낌이 심한 거죠. 들거든요? 너무 심한 거지만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데 이제 말씀하셨고 경험을 해보시겠지만 미국은 이제 해고라면 여러분 이제 영화나 미드 보면 바로 그냥 그 가드 하나 들어갖고 박스 하나 케이스 주고 10분 안에 가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정말 그래서 이런 네. You fire 이런 말이 있어야죠. 그거를 제일 많이 해갖고 유명해진 사람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 아닙니까? 트럼프 쇼에서 해서 그렇게 된 건데 문제는 그렇게 했던 사람들도 바로 또 그 다음날 다시 올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미국식 방식이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그런 것들이 많이 됐겠고요. 그런 것들이 숫자로 확인됩니다. 어디서 제일 많이 들어왔냐면 결국은 레스토랑이 됐건 일상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응대하는 것이
123만 명 일자리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적극적인 어떤 어떤 일자리의 복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아직 전부 다 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지금 60% 수준에 안 됐다고 얘기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너무나 좋다 보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기자회견도 하고 바로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네, 한 거죠.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막 쓴 거 아닙니까? 또 지금 뭐, 이게 사실은 아니다 얘기한 건데 아시다시피 워싱턴 포스트의 소유주는 제프 베조스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서로 으르렁거리는 사이인데 여하튼 그런 것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고요. 그러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얘기하면서 이것까지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자기가 워런 버핏은 진짜 존경하지만 요번에 항공주판 건 틀렸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약간 오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오버했다고 뭐라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하여튼 그게 현실이 되겠고요. 시장에 관련돼서 이제 그 대응, 그 월가의 시각을 한 두세 명 소개해드리면 CIBC의 수석 투자 전략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월가 역사상 사상 최악이 예측했는데 예측이 최악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다행스럽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경제가 이런 깊은 리세션에 있는 건 분명하지만 회복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팩트다라고 얘기하셔야 되겠고요. 하고 있고요. 예상보다 진짜 빨리 회복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파우치 박사 아실 텐데요. 사망자 수와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지에서는 아직까지 진행형이지만 미국 전체적으로 보면 분명히 속도가 좀 감소하고 있다는 걸 긍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한편 뉴욕의 사망자 수가 8주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거든요. 지난 목요일자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긍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이제 뉴욕이 가장 중요한 주 중에 하나일 텐데요. 1단계 경제활동 재개를 오늘부터, 오늘 미국 월요일자부터 한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 회복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로 빠를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네네. 다들 놀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난 한 주간 어땠는지 시장도 한번 살펴보고 특징주로도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한 주간의 흐름을 그림 한 장으로 일단 보여드리겠는데 바로 이 그림이 되겠는데요.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 약간 반대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하면 우리나라는 엄청 불기둥하면서 좋은 거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빨간색은 이제 떨어진 겁니다. 피를 보이기 때문에. 초록색은 이제 플러스입니다. 다만 이제 국내 HTS는 모든 증권사가 우리나라식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보면 빨간색이 이제 우리나라 HTS나 여러분 MTS를 보시기 때문에 약간 헷갈리실 텐데 여하튼 이 그림으로 보면 초록색이 좋은 겁니다. 초록색 보면 왼쪽 제일 위가 마이크로소프트고 애플인데요. 아까 2%와 4%까지 올라가면서 엄청 올라갔고 하여튼 빨간색이 별로 안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바로 흐름이 되겠고 여기 보면 초록색에 선명한 거 있죠. 선명한 것이 많이 오른 거고요. 그러니까 빨간색도 선명한 것이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빨간 맛을 외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빨간 게 아니라 이제 초록색 불을 많이 봐야 맞습니다. 좋은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섹터는 모든 섹터가 올라갔고요. 역시 지난 한 주간의 큰 특징을 보면 낙폭과 대주의 어떤 급반등. 이 되겠고요. 낙폭과 대주면 잠시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항공주를 언급했다시피 아메리카 항공이 혹시 몇 퍼센트 올라간지 아마 감은 없으실 것 같은데요. 77% 올라갔습니다. 이게 77. 말이 됩니까? 네. 이게 말이 안 될 정도죠. 다만 이제 요 시가총이 아직 작기 때문에 앞서 보여드렸던 그 앞서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아메리카 항공이나 항공주가 많이 작아졌습니다. 보이질 않습니다. 여기 보면 대충 위치만 가르쳐드리면 오른쪽에서 아래쪽입니다. 오른쪽 네. 아래쪽이요? 오른쪽 아래쪽 산업주 섹터인데 워낙 시가총이 작아져 있기 때문에 저 사이즈는 시가총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메리카나 델타 항공 다 합쳐봤자 박스가 티도 안 납니다. 그래서 아주 작았기 때문에 숫자 그림이 안 보였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석유주도 많이 올렸죠. 석유 관련주도. 옥시덴탈이 60% 올려서 아마 대한민국에 관심 있는 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저희도 말씀드렸던 아울렛이죠.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이 53%나 올라갔고요. 크루즈도 이제 다닌다 얘기했죠. 노르웨이지안 크루즈가 43% 올라갔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보잉이 40% 올라갔습니다. 유통주의 대표적인 것은 또 노드스트롬이죠. 40% 올라갔고요. 갭도 38%나 올라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주도 이제 많이 올라갔는데요. 그래봤자 다른 거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죠. 16.5% 정도는 지금 명함 내일이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 되겠죠. 77%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다만 네. 이제 올라간 건 적지만 어떤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위험은 역시 애플이죠. 앞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애플은 4.3%가 주간 단위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수많은 사람이 매번 애플이 뭐 애플에 대한 걱정이 한도 끝도 없는데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애플에 대한 걱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또 이번에도 사상 최고가를
이번 금요일자로 해서 올해 들어서 11번째인가요? 상상체육가를 기록했고요. 벅세서에도 뭐 걱정들 많이들 하시는데요. 벅세서의 가장 많은 섹터는 섹터로 보면 은행주가 제일 많습니다. 한 36% 정도 되고요. 그보다 조금 적지만 거의 한 종목으로 다 갖고 있는 게 애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벅세서에도 8%나 올라갔습니다. 이게 대단한 게 됐고요. 그 밖에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것들은 뭐 1, 2%인데 의미가 없는. 상대적으로 너무 작겠고요. 마스터카드도 여러분들이 소비를 많이 하신 덕분인 것 같은데요. 3.7%가 회복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거의 다 올라주면서 이날 시장이 참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이 힘을 받아서 우리 국내 증시도 참 잘 가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이슈와 일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만한 것들이 있으면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번 주 역시 FOMC 회의가 이제 그 9일과 12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끝나기 때문에 우리 시간을 보면 목요일 날 새벽에 정리하는 얘기,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겠고요. 그 밖에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정도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걸 하나 있다 그러면 아마 6월 12일 날 나올 텐데요. 미시간 대학교의 소비자 신뢰지수 정도가 관심거리가 되겠고요. 실적은 이제 그건 4-5개 빼놓고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마무리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계실지 모르겠으면 제가 간혹 그 한국에서도 갖고 계신 분 계신 분 들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위스키 회사죠. 브라운포먼이 이번에 또 실적을 발표합니다. 6월 9일 날 있겠고요. 11일 날은 여러분들 또 모든 편집할 때 영상 편집할 때 없어서는 안 될 포토샵을 쓰시는 분 어도비가 이번에 실적 발표하겠고요. 지난 주말까지 해서 올해 S&P 500 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주식 중에 하나죠. 룰루레몬이 6월 11일 날 목요일 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네, 이 지난주 증시 짚어보고 또 특징주랑 이번 주에 있을 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